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23년 4분기 신작 중 인상적인 1화입니다. 작품의 시작점인 만큼 여러가지 의미로 강조되는 1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준 작품을 개인적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본 작품 중에서 개인 주관적 기준으로 선정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버스터, 지방 영세기업이 거대 로봇으로 괴수 퇴치를 한다는 내용의 애니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만큼 불버스터라는 신형 로봇의 등장과 괴수를 퇴치하기 위한 출동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직한 나미도메 공업의 로고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봐도 짝퉁 그 자체의 로고 디자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출격하려고 하는데 불버스터를 막아서는 카타오카, 여기에 깨알같이 강조되는 벗겨진 머리라던가 괴수가 나타났지만 계약서 및 절차 처리 때문에 출격조차 막히고 프린터도 안 돼서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 찍고서야 허가가 나고 이제서야 나가나 했더니 여기에 갱신일자를 놓치는 무토까지 멋지고 화려하게 보통 시작하는 첫 출격이 너무나 리얼하게 방해받는 연출이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샹그릴라 프론티어, 망겜헌터, 갓겜에 도전하다. 갓겜이라 불리는 샹그릴라 프론티어에 도전하는 망겜 유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애니 시작부터 의미불명의 복장으로 히로인으로 보이는 역캐를 공격하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던가 슬로우 모션까지 넣어가며 일그러지는 얼굴 표현이 시작부터 너무나 강렬했네요. 이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샹그릴라 프론티어라는 게임에서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게 되는데 누가 봐도 고인물스러운 룩으로 시작을 하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잡목과의 전투에서는 슬로우 모션과 강렬한 임팩트로 연출해주었고 막 시작한 뉴비라고 생각되지 않는 주인공과 그에 못지않는 임팩트를 연출하는 보팔버니, 그렇게 무작정 레벨업하며 초기 마을로 가지 않고 두 번째 마을로 직행하기 위해 지역 보스급의 비주얼을 보이는 탐식의 대사에게 달려드는 주인공 등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주인공의 면모를 여러모로 잘 보여주는 전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데드 언락, 불사의 몸을 가진 남자 앤디와 불운을 가져오는 후코가 함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데 이를 증명하듯 목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차츰 몸이 재생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여러가지로 기괴한 전신재생 장면의 연출과 앤디의 표정이 너무나 강렬했네요. 그 와중에 옷은 재생되지 않고 몸만 재생되어서 중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부분도 참 어처구니 없는 연출이었습니다. 떨어지는 후코를 구하는 앤디 역시 나름 멋지다면 멋지기는 한데 역시나 알몸에 능글맞은 표정이 여러모로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후코와 함께 도망칠 때 잘린 다리에서 피가 분출되며 로켓처럼 날아가는 연출 또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PV에서도 인상적이었는데 1화에서 바로 냅다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시즌 3. 키타산 블랙이 주역으로 나오는 우마무스메 3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선 강탈하는 모아이 석상들이 보이네요. 작품의 배경 설명을 간단히 넣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3기에서는 말귀가 달린 석상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도라멘테에게 1착을 뺏기는 키타산도 그렇지만 1화 하이라이트로 출전하게 되는 일본 더비에서 무려 14착이라는 참패를 해버리고 마는 전개 또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본마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면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모를 경우엔 기대주였던 작품의 주인공이 1화에서 연달아 패배, 그것도 1화 마지막에는 대참패를 해버리는 전개가 너무나 강렬했네요. 심지어 레이스전에 자신감이 넘치는 키타산의 모습과 스피카팀 전원이 응원해주는 등 초반에 부진을 딛고 일어서는 듯한 전개인 줄 알았지만 엄청난 대참패라는 게 좀 뜻밖이었습니다. 1화에 임팩트가 있다고 해서 해당 작품이 흥행하는 법은 아니지만 원작을 모르더라도 처음 보는 1화에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퀄리티, 임팩트 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분기 애니들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개들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